여러분 반갑습니다. 봄바람이 심하죠. 여러분들 봄바람 맞으면서 감기 조심하시고요. 불 조심도 하시고요. 불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렇게 애타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. 며칠 바깥에 시래기 위해서 이렇게 햇살 바라게 하는 아이들 얼굴이 그 사이 많이 그을렸어요. 봄볕에 많이 색감이 고와지고 있어요. 홍공작 상두도 핑크핑크하니 물들고, 요 아이는 긴잎적성이에요. 긴잎적성도 무난히 햇빛 적응하고 있습니다. 저 적기성 좀 보세요. 적기성 붉은빛 좀 보세요. 위에 좀 보세요. 요 콩분에 있는 아이 지금 노릇노릇 물들고 있어요. 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얘도 엄청 벌그레 물이 들고 있어요. 우리 여기 요 뾰족한 아이는 토스카넬리예요. 예쁜가요? 예쁘죠? 손톱이 아주 안 칼지고, 안 칼진 손톱이 매력인가봐요. 이 토스카넬리가 제가 선물 받은 아이인데 우리 집에서 많이 성장해 거의 두 배는 자란 것 같아요. 제법 많이 커가지고 이쁨을, 손톱도 많이 생기고 이뻐졌어요. 친구가 준 녹기란 을려심 두 개 콩분입니다. 약간 위로 날씬한 콩분이에요. 아래로 날씬한 콩분 아니고. 색감이 너무 예뻐지고 있습니다. 매직진 골드도 잎 끝이 엄청 여리여리한 나인데 잎 끝으로 골그레 물들고 있네요. 근데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. 오늘은 저기 우리 헬리아 이 아이 너무 예쁘죠? 우리 집에 대품 창입니다. 대품, 우리 나름 대품입니다. 저희 집에서는 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. 다 애기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. 그 중에 대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고사리 꺾는다고 하죠. 고사리 꽃대를, 얘들 몇 개 올라온 꽃대 꺾어줘 볼게요. 보통 꽃대 꺾을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랐죠. 지금 한 10cm 이상은 자랐거든요. 너무 짧을 때 자르면 옆에서 꽃들은, 우리 일반 화초들도 마찬가지예요. 꽃대가 올라와서 이 아이가 잘못해서 부러지거나 하면 옆에서 또 올라오거든요. 얘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 너무 짧을 때 꺾으면 옆에서 또 꽃대가 올라와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을 때 꺾어주면 된답니다. 한 아래쪽에서 한 몇 센치는 두고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요. 이렇게요. 그래야지만 물 줄거나 할 때 요 꽃대 수관을 타고 또 애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, 들어가면 또 감염의 우려도 있고 물 들어가면 물음이 올릴 수도 있으니까 약간 길다 싶게 잘라 주시고, 여기 마르기 전에는 여기 물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요 아이 창금무지예요. 얘도 사이즈가 둘이 거의 비슷해요. 근데 색감이 얘는 겨울 내 이렇게 베란다 다이 맨 아래쪽에서 지냈어요.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낼 거예요. 얘는 바깥으로, 덩치도 크고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꽃대 두 개가 또 나란히 이렇게 올라왔어요. 얘도 똑같이 여유 있게 이렇게 잘라 줄게요.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된다 했죠. 물이 들어가고 하면 얘들 물음이 올릴 수 있어요. 저는 아직 그래 본 적이 없지만 한순간에
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순간에 훅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오늘 꽃대에 나온 애들은 거의 한번 잘라볼게요. 슈퍼오션 얘도 물들면 아주 빨개요.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아직 밖에 나가지 않고 얘는 그냥 요 안에서 창가에 있으려고요. 얘도 이렇게 고사리가 올라왔어요. 정말 고사리죠. 그럼 잘라주고요. 요 미인은 제가 꽃대가 워낙 꽃이 워낙 예뻐서 제가 안 잘라주고 있었는데 자르는 김에 자를까 싶어요. 꽃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쁘거든요. 얘는 살려줄까요? 꽃을 볼까요? 조금 더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. 제 마음으로. 아직 어린 용월인데 꽃이 핀 지가 한참 됐어요. 요 용월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꽃은 따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캡틴이 얘는 꽃이 너무 예뻐서 그냥 꽃 볼랍니다. 얼굴이 좀 망가지더라도. 이 아이는 하월시아류 꽃이에요. 요 속에 여기 그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죠. 얘들 햇빛에 나가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별로 이쁘질 않아요. 얘 하월시아류들은 초록초록한 게 매력이에요. 이 꽃도 별로 무슨 꽃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? 자세히 보면 또 신비롭고 예쁜데 그냥 얘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팡팡 터지고 있는 군자란 꽃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꽃처럼 활짝 웃는 시간들 되세요.